아,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인데요. 그이 선거 수사 내지는 오늘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말로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훨씬 더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윤석열 총장은 그 추미애 장관께서 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협의를 어쨌든 뭐 일정이 됐든 뭐가 됐든 검찰국장까지 보내고 길게 전화를 했지만 거절했어요. 일단. 뭐 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뭘 했냐면 부산으로 내려갔죠. 부산에 내려가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최초로 지청을 다 순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제일 먼저 부산 가서 꽃다발 받고 뭐 윤석열 힘내라 뭐 이런 환영 아, 인파들을 그게 뚫고 처음이에요? 예 검찰사상 지청을 예, 처음인가요? 그렇게 다 전체를 다 순회하겠다라고 한건 처음이라고 해요. 아,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저게 네네. 뭘까 한번 그거 좀 설명, 해석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님이 만나자고 했는데 면담을 거절하고 부산에를 내려갔어요. 부산에 내려가서 꽃다발을 받았어요. 태극기 부대로 보이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 그 꽃다발 세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힘내라 막 외치고 이런 장면 그러고 나서 한동훈 고검 부산 고검 차장과 의미심장하게 눈빛을 나누면서 이제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씩 웃고 아, 그게 또 이제 한동훈이 있는 곳을 처음 예, 방문했다, 뭐 처음 이런 방문한 의미가 또 곳이에요.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애로사항 청취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동선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동선은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의 어느 정당 거의 무슨 총선 유세 동선. 대통령 유세 동선처럼 보이는 YS가 갑자기 그 말씀하시고 뭘 생각나냐면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옛날에 언제죠?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여당 대표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싸우고서 갑자기 뭐 마음에 안 들니까 딱 접고 어디 낚시하러 가셨죠, 가가지고 낚시하러. 눈딱 감고 뭐 이렇게 산 보다가 오고 뭐 그런 그런 느낌인 것 것처럼 같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여의도의 어느 정당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굉장히 아, 정치 정치적인 행보가 행보로 그게. 보인다. 다만 그것이 실제 정치로 이어질지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을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여론 이 동선을 기획해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사실은 여느 정치계획자 못지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번 총선에 엄정한 총선 관리와 수사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방식의 총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아닌가. 결과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지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세력보다는 좀 원점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결과를 바라고 나오는 동선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많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 재밌는 해석이네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오늘 스타트업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데요. 약간 김 교수님이 뭐 과분한 칭찬도 해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특별히 실력이 뛰어나다거나 뭐 그냥 종편 같은데 어쩌다가 저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기자 생활을 좀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말을 좀 편하게 전문가 법률 변호사치고는 한다는 그런 이유로 방송을 좀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요즘에는 좀 요즘이 아니죠. 몇 달째 참 많이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될까? 과연 내가 하는 말들이 맞는 말일까? 아니면 내가 보는 방향이 맞는 말일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때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져서가 아니라, 아니, 이 수사의 내용이라든가 나중에 결과 발표된 결과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 나가고 있는데 보면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언론의 흐름이라든가 심지어 법 쪽에서도 이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떻게 보면 수사나든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 얘기 아니냐는 쪽으로 오히려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경우에는 그 이유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과도한 신뢰 또 언론도 대부분의 기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자 생활을 해서 아시겠지만 신뢰관계를 쌓고 있잖아요, 평소에. 검찰하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검찰 말에 무게를 더 두게 되고, 그 어떤 좀 이상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못 찾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신 변호사님하고도 좀 묶여서 자주 방송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작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큰 어떤 틀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법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끼리도 하다 하다 안 되면 가는 데가 법원이고 그 뭐 검찰의 어떤 법 적용이라고 해도 법도 모든 법 중에서도 형법만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는 항상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가장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했죠.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흔드는 수사를 했다. 청문회 시작 날 부인을 기소하는 그런 행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뭐 울산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의 감찰 무마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의중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어서 하던 수사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과도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도 목소리가 이 편향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강한 어조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총장 본인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어떻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형법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칼로 일대 정치에 대해서 또 손을 칼을 데려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조금은요. 네. 쭉 말씀 제가 지금까지 나온 말씀을 놓고 한 두세 가지 쟁점을 조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걸 놓고도 다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째는 지청순의 행보를 이제 해석해 주셨잖아요. 이게 일종의 하여간 영향력 행보다. 지청순의 행보. 그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두 번째로는 어때야 할까? 검찰과 선거의 관계, 검찰의 선거에 대한 수사의 관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검찰총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가 맞는 건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가 맞는 건지 잘 지켜보겠습니다가 맞는 건지 그냥 필요에 따라 적당히 개입하겠습니다가 맞는 건지 근데 일관되게 너무 적극적인 수사를 한다 좀 소극주의가 맞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사실 보는 분들이 어떤 게 일반론으로 맞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역시 그러면 과연 지금의 보이는 것이 일반론에 비춰서 또는 현실적으로 공정한 거야? 라고 다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두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간 좀 한번 말씀을 조금만 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소극주의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사를 시작하는 데, 이제 법률적으로 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은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정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뭐, 인지수사에서 탐문을 하기도 하고, 풍문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어떤 것이 확연해졌을 때 들어가는 수사와, 뭐, 일단 계속 뭐, 조장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가를 다 붙어서라도 뭔가를 찾아내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수사는 너무 다르잖아요. 네. 너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이 만약에 어떤 정치와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방식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이제 더 아실 거예요. 김 의원님도 네.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조장관 하듯이 하는 걸 만약에 선거에 적용하면 훨씬 더 입맛대로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33명이 기소가 됐는데 21대에서 작심하고 누가 하나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도 얼마 전에 뭐 어느 한 분이 이제 예비 출마한다 해서 그 저기 그 출판 기념회 같은 거 사실 거기서 선거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참석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주의사항을 그렇게 주는데도 다들 나오셔서 자 열심히 해보십시오. 어렵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지지합니다. 뭐 의원님 만듭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거 공선법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제일 어려운 걸 증정하는 거는 일단 선관위가 선거법 해석을 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한 가지 네. 뭐 하나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 공정,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건 관계인의 관련 비물을 엄수하여야 한다.